그렇다고 결혼까지 하나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미성년자들이 종종 결혼하곤 합니다. 최소 결혼 연령이 여자의 경우 16세, 남자의 경우 19세라고 결혼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말이죠. 그러나 인도네시아 남부 술라웨시의 반타행 출신의 남녀가 진심으로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여자는 14세인데 말이죠. 너무 어리지 않나요? 이 둘은 종무실에서 그들의 결혼을 신고했지만 당연히 거부당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시도하고 있죠. 이들의 바람은 반타행 종교법원에서 특별 허가를 신청한 뒤 이루어졌습니다. 둘 다 학교에서 아주 똑똑한 학생으로 알려진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번 이야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이는 이들의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둘 다 결혼하기를 원했던 이유는 여자가 임신했거나 정략 결혼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여자가 혼자 자기를 무서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여성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는 외곽 지역으로 일을 나가야 해서 이 여성은 혼자 살아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결혼하겠다는 결론에 이르다며 여튼 이들의 미래가 밝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